offerings are required on MPCA meets and in state.아주 소소하게 이건 추천받아서 샀어. 이거 칼슘, 마그네슘, 아연 다 같이 들어있는 거고. 근데 이제 보니까 다이어트 서플리먼트네. 그래서 양가에 하나씩 일단 이거 보내려고 샀고. 이건 내 거. 이게 보니까 유산균이 300억이야. 300억. 엄청 많이 들은 거야. 이거 자기랑 나랑 같이 먹으려고. 그래서 괜찮으면 우리 것도 더 사고 양가 보낼 거 사고. 자기가 저녁 해준 데서 막 나 설레면서 왔는데. 브런치 스타일로 왔네. 야채가 없어. 그리고 내가 만든 딸기청으로 딸기 라떼. 잘 먹겠습니다. 저게 1시간 뒤에 먹을 수 있는데 괜찮아? 오븐을 375도로 프리스를 해야 돼. 풀백이 뭘까? 이렇게 살짝 뜯어놓으라는 건가? 코너 두 개를 풀백하래. 그게 약간 이렇게 이만큼 뚫어놓으라는 거 아닐까? 맛있는 자글자글 냄새가 자글자글 냄새가 있었어요. 이거 빼고 10분 다시 구워야 된대. 비닐 빼고. 그래야 치즈가 브라운이 된대. 먹겠습니다. 토크 줄까? 아 맞다. 토크? 어우 쫄깃한 거. 먹겠습니다. 넵. 고생했어. 진짜 내가 매그인이랑 맛이 거의 똑같아. 난 이런 넓적한 면을 너무 좋아해서. 뭐야? 지금 택배가 와서 보니까 지금 실리콘 마개가 왔는데 이거 하나 이렇게 달라왔고 뭐 설명서도 없고 박스도 없고. 그러게. 끝이에요. 이렇게 꼈습니다. 또 끼고 나니까 괜찮은 것 같기도
깨졌을 것 같은데? 안 깨졌다. 손 이상한데? 아 이거 막 진짜 부작용 아니겠지? 아 이거 언제 맞았지? 딱 일주일 전. 네? 아까 내가 본 후기에도 5일 후에 증상이 왔다고 했는데 그때부터 메스꺼움 어지러움 지금 난데? 그 사람 병원 갔더라고. 자기도 타이레놀 먹어. 아 좀 더 심해지면 먹어야겠다. 아 머리가 막 윙윙해요. 윙윙. 괜찮겠지? 아무 이상 없겠지? 지금 자기가 하는 것처럼 자기 허벅지에 대고 눌렀다? 응. 자기 몰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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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족스. 자 숨자. 다시 이제 숙면. 제가 이제 다시 운동을 좀 제대로 해보려고 미국 사람들은 어떤 운동 하나 궁금해가지고 영어로 막 검색을 해봤더니 요분이 딱 떴거든요. 근데 한 두 개 정도 해봤는데 다 되게 괜찮은 거예요. 근데 되게 한국보다 좀 동작이 빡세다고 해야 되나? 근데 그래도 따라갈만 하게 되게 잘 올려주시고 되게 자주 올려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부터 저의 목표는 이렇게 올라오는 모든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분이 한 일주일에 한 두세 개 올리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일주일 두세 번 운동이 될 테니까 일단 올라오는 건 무조건 하기가 저의 목표입니다. 혹시 또 운동 계획이 있으신 분은 저랑 같이 이거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운동 3일 차가 얘기했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거 할 겁니다. Routine for you. So when you're ready to get started, roll out your mat. . 지금 인서트 팟으로 밥을 해봤어요. 밥솥 대용으로 아예 이거를 쓰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어? 물이 너무 많은데? 왜? 어? 어? 죽이다. 어? 내가 물 너무 많이 했나? 이 정도면 이거 좀 말리면 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몇 번 더 해 먹어보자. 밥을 조금만 덜 하면 됐겠다. 오늘 점심은 김치밥을 해볼 거예요. 옛날에 강식당에서 김치밥이 피었습니다 라고 메뉴가 엄청 맛있다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걸 한번 도전해 보려고요. 가위로 다 자릅니다.
preliminary knowledge for the test. Because in order to before we show that, for example, like this is the one of and this is the ensemble method, we can improve more than that. So that that's the story. On slide 7, it using the it used the threshold 0.5. 아니 다시 이거 쓰자기. 아 슬퍼. 이거 치즈 안에 있는데. 치즈도 있어? 아 갑자기. 내가 안 늘어날까봐 여기 살짝 미리 보여줬어. 아 갑자기 늘어났는데 김치네. 뭐야 이게? 빨리 이 책을 다 끝내고 새로운 책을 또 찾아서 읽고 싶어요. 이게 아이스크림이 되게 유명하다고 해서 갑자기 들러봤어요. 맛은 이게 솔티드 카라멜 뭐 쿠키 앤 크림? 이런 거였고, 요게 프루티 페블스 어쩌고 밀크. 나 표현해 조금. 이건 후잉크 맛에다가 짭짤한 맛이 들어갔어. 아주 소울티드야? 단짠이야. 응. 그럼 다른 거. 반짱. 어, 진짜 맛있어, 이거. 오케이. 이거는? Next one. 어, 이거 시리얼 맛이다. 그, 이런 시리얼, 알아? 스타베리 막 이런 거? 시리얼 맛. 맛있어, 이것도. 아가들아. 그냥 자기 앉아서. 잔디에? 안 돼, 엉덩이 축축해져. 너무 예쁘다, 자기 지금. 그러게? 와우. 어, 지금 막 꽃향기 나고 난리 났어. 너 너무 먹었어. 흘렸어. 물은 없지 이제. 한국에서부터 막. 아니야, 물 있어. 있어? 자기 또 찍어줄까 한번? 엄청 커. 이것도 튤립인가 봐.
여기 튤립은 좀 다 좀 약간 전투적으로 생겼어. 여기도 엄청 꽃 많아도 엄청 잎이 많이 폈다. 진짜? 지금 저희는 도서관에 가서 대출증을 만들려고요. 필요한 거는 아이디카드랑 주소지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였어요. 그 퍼블릭 라이브러리 앞까지 왔습니다. 아, 여기 다 예쁘다. 여기는 구간이고 저 10강까지 가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닫힌 거지? 어, 이 철문이 있네. 완전 빨리 나왔어요. 그냥 이 여권이랑 주소 증명하니까 바로 뚝딱 만들어주셨습니다. 이제 책 빌릴 수 있다. 이제 여기는 직접 책을 빌리는 건 안 되고 인터넷으로 미리 예약을 해서 픽업을 해야 된대요. 다음에 예약해서 가지러 오기로 하고 지금은 쇼핑을 갈 겁니다. 근데 쇼핑이 저희를 위한 게 아니고 한국에 택배를 좀 한 번쯤 보내야 될 것 같아서 이것저것 뭐 목표는 없지만 그냥 이것저것 좀 괜찮은 거 좀 사보려고요. 날씨가 너무 좋아서 실내 가는 게 좀 아깝긴 하다 그치? 이거 예쁜데? 나 이거 할래. 이거 아닌가? 예쁜데? 이것도 마음에 드는데. 나 이거 좋아. 예쁘지 않아 이거? 되게 시원하고 예쁜데? 이거 예쁘다. 이것도 예쁘다. 느낌 있지 않아? 조금 더워 보여. 그거 밖에 아주 예리하고. 이거 너무 예뻐. 나 딱 이렇게 입고 싶어. 이거 아직 오늘도 왔습니다. 이것도 스트랩. 괜찮은데? 이거 신발 가볍고 편하긴 해. 가격께서 조금. 신발 보는데 머리를 왜 만져? 29분. 비싸네. 버거 하나씩 하고 프라이랑 음료 하니까 23불 나왔어요. 맨 처음 먹고 진짜 완전 반해가지고. 이게 미니 버거예요. 근데 딱 한국 원래 사이즈 크기 미니가. 더 리더. 그러니까 근데 패티의 개수만 달라 두 개가. 아, 빵 크기는 똑같고. 아, 빵 크기는 똑같아. 감기가 되게 맛있었던 것도 기억해. 엄청 따끈해. 맥주랑 먹기 딱이잖아. 그래, 그거 생각해봐. 지금 밥하고 나왔더니 아, 9시. 9시. 이렇게 늦게까지 나다닌 거 처음이야. 처음 맞나? 사람이 처음이지. 아예 없어. 빨리빨리 집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없어. 드립니다. 가족들한테 줄 거를 일단은 막 사고
누구한테 줄 저 줄지는 좀 이제부터 생각을 해본다. 대부분 다 그냥 나이키 운동복 같은 거 남자 거 위주로 했어요. 이런 게 한국이랑 결제를 제일 많이 하는 거라고 누구나 되게 잘 입잖아요.